우리는 이제 사장으로 넘어왔어요. 챕터 3, 챕터 4. 우리 레미제라블의 이제 간략 버전의 옥스포드에서 출판한 그 북웜 시리즈를 보고 있어요. 마리우스 포워드. 자, 앞에 전문에서 이제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치? 기다란 거를 압축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났어요? 9 years pass. 보통 past인데 여기는 다 뭐냐면 현재형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 현장감 살리기 위해서. 자, 9년이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 원래 9년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9년이 지나간다. We're young and cosettes are living in the rue Bohème. 뜸해. 발음 되게 웃기지만 프랑스에서는 유를 발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웃기지. 발음은 내입 모양 보세요.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우를 해봐. 우 우를 하고 거기다가 이 발음의 이를 발음해 봐. 우 이를 발음해야 돼. 우우 아니 너무 재밌다. 그치? 입 모양은 우. 그래 좋아. 그리고 거기다가 이를 발음하니까 우우 그래서 블루메, 블루메. 자, 재밌네요. 자, 후라는 건 이제 스트릿을 얘기하고, 자, 블루메 스트릿에 살아서 살고 있었어요. In Paris, in a house with a big garden. 우리 이거 읽었나? 아니요. 왜 읽은 거 같지? 아까 내가 설명해서. 아. Actually, 다른 누나들이랑 했던 거, 언니들이랑 했던 거. With a big garden, it is a quiet street and nobody comes there. 자, 이것이, 제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고 조용한 그런 데서 사는 거는 되게 alone 혹은 lonely, 그치? lonely life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되게 외로운 life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this place is Valjean. 자, 이게 몇 평일까요? 이것은 기쁘게 했다, Valjean을. Okay? So, 발장은 Valjean was pleased with this예요. 이것에 되게 기뻤어요. Why? Because he's still afraid of Inspector Javert. 오케이? 자, 우리가 be afraid of 기억나? 뭐뭇을 두려워하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경감 자베르를 무서워했기 때문이야. 자, 코세트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9 years가 패스트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Cosette is now a young woman. 자, 아까는 꼬맹이였었는데 지금 웜원이 됐다는 거예요. She's tall with golden brown hair. 어머, 좋아하는 색깔인데. 자, golden brown hair. 자, 그리고 she's beautiful, but there are many beautiful faces in the world. 엥? 자, 얘도 예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쁜 얼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the wonderful thing about Cosette's face. 자, 코세스의 얼굴에 관해서 wonderful, 아주 놀라운 것은 바로 이거야. 몇 형식? 2 형식. Her smile. 그 얘기는 her smile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치? 자, a slow. 어때? 우리도 한번 해볼까? warm, 따뜻해. 아,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있는 것 같아. 따뜻한 미소, 그치? 그리고 gentle, 부드러운 그런 smile. 근데 그게 뭐냐면, like sunlight after rain이에요. rain 후에 내리는 아니지만 rain이 내린 후에 비치는 햇빛처럼 괜찮아요? 한번 요거만 읽어볼까? 시작. The wonderful thing about 뭐라고? wonderful wonderful thinkful. 잠깐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wonderful thing about 너는 think를 너무 강조했어. think 아니고 wonderful thing about. wonderful thing about Cosette faces her smile. 너무 잘했는데 왜 페이스랑 이즈를 연결하고 코세스하고 페이스를 서로 싫어하는 척하는 거야. 연결해줘 여기까지. 그치? The wonderful thing about 나도 강조하게 되네. The wonderful thing about Cosette's face is her smile. 괜찮죠? 시작. The wonderful thing about Cosette face is her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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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low, warm, gentle smile like sunlight after rain. Great. 너무 잘했어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new character emerge. 자, 누가 캐릭터가 나왔냐면 마리우스가 나왔어요. And now 이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마리우스를. 자, 우리 예원이 먼저 읽었을 때는 엄청 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었지. 이제 다 간략하게 하고 이제 중요한 것만 나오니까. And his young friend, Gavroche.
이거를 모르는 단어로 써왔는데 이게 대문자로 써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자, Maris is a student. A young man. 자, student에서 SVC로 끝났는데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지? A young man with 가로. 그렇죠? 무엇을 가진? Many ideas. 많은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모든 또 없어요. No money. Paris is full of young men like this. 이런 예와 같은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Maris has a grandfather. Grandfather를 갖고 있었는데 father는 돌아가시고, 그쵸? 자, but he does not talk to him. him이 누굴까요? Grandfather. Yes. There are political ideas. 자, political을 좀 알아줘야 돼요. Political이 무슨 뜻? 응? 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 경제야, 정치야? 정치. 그렇지. 그러면 politics. politics 하면 이게 정치학, 정치 이런 말이에요. 정치나 정치학을 politics라고 해요. 그럼 여기 나온 political은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명사. 아니, 형용사. 그렇죠. 자, 왜냐면 아이디어로 꾸미니까요. 정치적인 뜻이요. politics, political, political. There are political ideas. 그래서 대어란 누구겠어? Marius and Marius's grandfather. 이겠죠? 그쵸? 자, 그들의 정치적 사상은 are very different. 매우 다르다. 그쵸? 왜냐면 그때가 뭐냐면, 그때가 1789년에 뭐가 있었어? 프랑스 혁명이 있고, French Revolution. 있은 후에 굉장히 격동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나름 어때요? Grandfather 뭐가 있었죠? 아, 그래. 사실 이제 자세하게 보면 더 알겠지만, 자 보세요. At 17, 거기도 나와, 영화에도 나와. 자, 갑자기 얘가 아예 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 대중들이랑 같이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할아버지 마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내려요. 그러면서 그래. Marius, what are you doing here? 이제 너가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있어. Actually, I think, 근데 his grandfather가 돈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가문이었던 것 같다. 자, 뒤를 보면 알겠죠? 자, at 17. 몇 살이야? 17. 17세. 그죠? 얼마 차이 안 나죠? He leaves home. 어머? 홈을 떠났어요. 아, 그래서 돈이 없구나. 뭐만 들고? 30프랑만 들고. 아, 그거를 선생님 한번 계산해봐야 되는데 아까 뭐였냐면 원 프랑이 빵 살 돈이라고 그랬잖아. 2,000원 정도? 2,000원, 2,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2,000원 곱하기 30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만 정도? 아, 너무 작은데? 적게 나가. 너무 작은데?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Anyway, 그리고 his watch. Watch는 시계, 그치? 그리고 and small bag of clothes. 그렇지. 아주 약간만 들고 나왔어요. Now, 5 is older. 자, 지금은 어떻게 됐어? 17에 나왔으니까 지금 5년 지났네. 그렇지. 5 years older. 더 나이가 먹어서 몇 년생, 몇 살이에요, 지금? 25살. Yes. 자, 지금은 he is 22 years old. He lives with other students. 다른 친구들과 학생들과 살고 있어요. And they talk all night. 자, 밤새 얘기합니다. About books, ideas, politics 나왔잖아. 그치? Government 기억나나? Government 그... 그래. Government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부. 정치란 뜻도 있긴 있어. Government에 적어놓으세요. Government, 정부. Government. Govern이 원래 다스리다 이런 말이에요.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Okay. And they talk all night 했고, government, 정부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은 한 대학생 정도, 그죠? 대학생 나이로서 그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긴 하지. 자, all students are like this. 모든 학생들이 이와 같았어. 특히나 이런 혁명 시대니까. They live for ideas. 그들은 사상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and do a little work. Work는 여기서 별로, 여기저기에서 그냥 조그만 일을 했어요. When they need to. 그들이 할 필요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일이 주목적이 아니라 뭐야?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 그쵸? 사상. 저 Gavroche. 그럼 이제는 Gavroche에 대한 얘기. Gavroche is a child of Paris streets. 자, 그러면 여기 거리에서 사는 아이였고 He is 11, great, 12 years old and wears a man's trousers. 자, man이라는 거는 아이잖아, 지금. 근데 아빠 같은 어른 남자의 이 트라우저가 뭐였죠? 트라우저스가 뭐였어? 적어야 되겠네. 트라우저스 하면 바지예요, 바지. 바지니까 이거를 팬츠처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아니, 복수해서 팬츠, S를 썼죠. 트라우저스. 오 마이 갓. 쟤는 그 자기가 옷을 사는 게 아니고, 그치? 그리고 아래는 남자 바지, 위에는 여자 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그 셔츠 누가 준 거냐? A kind woman? 몇 통실까요? 아니야, 상식. 인데 상식이네. 응? 왜냐면 간목이 뒤로 갔어. 간목, 직목이잖아. 아이오 뒤인데 아이오가 뒤로 가가지고 여기 투가 나오면 이거 삼형식이라 그래. 얘는 제끼니까, 그렇지? 자, 이 옷들을 그에게 줬어요. 그렇죠? 이 옷들이니까 아래 팬츠도 줬나 보다. He lives on the streets, knows everybody. 모든 사람을 알아. Goes everywhere. 모든 곳에 가고 and 마지막 enjoy life. 그죠? 거기서 살아도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어요. Well, why not? 왜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자, 왜 안 되겠어? 되겠지. He knows no other life.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삶을 알지 못해. 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지금 사실은 1789년에 그런 혐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과정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Only this one. 그러니까 고아가 많이 생겼죠. 이런 아빠, 엄마 없는 친구들을 뭐라고 한다고? 마음이 아프지만 올픈이라고 그래요. 올픈. 올픈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다. 그치? 누가 생각나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그... 누구다? 알지? 디자이너? 아니 그... 샤넬. 예스, 샤넬. 생각해 줄 줄 알았어. 자, 샤넬이 우리나라 강남에 샤넬 백화점이 아니고 샤넬 박물관을 만들었대. 우리나라? 빨간색. 응. 우리나라에 샤넬 그게 있거든. 뭐요? 찾아줄까? 이따 보내줄게. 응?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 비싸지 않나요? 아, 박물관? 응. 2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나라 안 왔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샤넬 사는 사람 많아. 아니... 샤넬이 백으로 유명하잖아. 그치? 명품 거리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은 되게 국제적인 도시야. 알고 보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아니 그냥 그래도 예원이가 쭉 한번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 민주랑 세연이가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Marius. Marius loved walking through the streets and gardens of Paris, and he often walked in the Luxembourg garden. Mm-hmm. One day in the garden, he saw a man with a young girl. Who is that? The man? Marjong, yes. 그쵸? 그러니까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 남자를 봤어요. 계속. The man was about 60 and the girl Marius was about 17. 몇 살 차이 나죠? 5살. Oh, yes. And then? He did not see her eyes. But he saw her golden brown hair and her slow, gentle smile. Oh, this is the beautiful one.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읽어볼게요. He walked past them once. 한 번 지났을 뿐이야. And did not look back.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But he came to the Luxembourg the next day. 엄마야. 그 다음 날도 갔더네. And the day after that. 그 다음 날도 가고요. And for the next 5 days. 와우. 자, 5일 동안 연속해서 갔어요. The man and the? 그 남자와 그 누구였어요? The girl were always there. 항상 거기 있었네. 자, 이거 우리 갈든 알지? 저기 거기 있는. 그치? He could not stop looking at the girl. 자, stop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말이야. Can I stop ing? 그럼 뭐야? 멈출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보는 것은 멈출 수가 없었어. 왜? He wanted very much to see that smile again. Okay? 자, 스마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On the seventh day,
The girl turned her head. 고개를 돌리고 and looked at Marius. 메리우스 봤습니다. 와우. She looked into his eyes. 여러분, 우리 look into라는 건 뭐냐면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완전 눈이 마주칠 것 같은데 across the garden and that look went. 자, that look은 그 표정이에요. 표정. 알았지? 이 look이 보이다가 아니고 그 표정이 went into예요. 자, like a bullet. 오, 이거 표현이 이게 사실은 압축시켜 놓은 거라 가지고 약간 그렇긴 하지만 좀 원래 원작이 좀 약간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다 bullet이란 말을 썼는데 bullet이 뭐였지? 네, 좀 오글거리다. 아, 오글거리지만 그쵸? 이거 빵. 빵? 뿔리실 거 아니에요? 뭐? 총 그... 오! 아, 빵! 빵! 그치? 이거는 뭐냐면 총. 총알이에요. Bullet. Yes. 그래서 이게 총이죠? 아, 이 총도 써야겠네. 건. 당연히 알겠죠? 그쵸? Gun. 남자애들은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그쵸? 총인데, 자, 총의 뭐처럼? 총에서 나오는 bullet처럼 그 얼굴 표정이, 그치? That look. Went into Marius's heart. 자, heart를 사사사. 쾅. 그치. 보통 큐피드가 화살을 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사랑의 bullet이네요. 자, there were no words. 자, 말도 하지 않았지만, but at once. 자,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이런 말이야. At once는 즉시예요. Marius knew and the girl knew. This was love. Wow. 여기서 heart가 샤라락. 샤라락.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At once가 뭐라고? 즉시. At once. 오케이? 즉시. 즉시. 그래서 요거까지, 외워서 오면 좋겠네요. 자, 자, 서서. 근데 저 뒤에 표현이 더 오글거려요. 아, 계속 나오는구나. 오글의 극치를. 그죠. 왜냐면 이건 사랑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요부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And that look. 시작. And that look went. Like a bullet from a gun. Into Marius's heart. Marius's heart. 왜 S로 끝났는데 S를 다시 썼냐면 이건 복수 S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